만져드리겠습니다. 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이렇게 나와 계시고, 예. 본반님, 각설이장에 또, 저쪽에 법무대원 가수 유명한 분 오신다던데, 그분 보러 오셨다가, 추워서 이렇게 잠깐 머무르시는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 예? 8시 나와요. 8시 나와요? 그러면 잘 됐네. 난 일찍 하고 가니까. 예. 그럴 줄 알고 일찍 나왔어요. 하나 갑시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세요. 추우시니까. 마이크 올려주시고. 왔는데 원래 저는 이제 이쪽 지방 사람이긴 해요. 근데 사는 곳이 저기 일산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여기 여수 이제 새고막 축제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다시 했는데 두 번째인데 와도 와도 끝이 없어요. 엊그저께 부산에 갔는데 부산도 멀던데 여수도 엄마 겁나게 멀어 여기가. 예. 그러고 이제 팬들이 오려면 교통편이 엄마 조금 이게 불편시라 그래가지고 예, 어찌어찌 찾아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고향이 오니까 좋긴 좋네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어제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물건이 안 팔래. 예? 뭐만 팔아먹다면 싹 가버려. 그게 그것이 우리 거지들의 걱정이에요, 걱정. 그리고, 예, 코로나 이후로 사실 우리 거지들이 이제 품바들이 뭘 팔면 잘 안 팔려가지고, 예, 저희가 조금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새고막 축제 하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돈이 겁나게 많다 하더만, 어째 돈들을 안 풀어요? 이? 돈을 풀어야지 돈이 자꾸 들어오지. 함싸고 있다고 그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쓰라고 있는 것이니까 막 써버려요. 아셨죠? 네! 죽었다가, 아니, 죽어본 거못 써. 어떻게 이제 우리 엄마들
돈에 끼시면 안 돼. 본인들을 위해서 만난 거 사드시고, 옷도 좀 종모 사 입고 막 돌아다니셔. 좋은 데 구경하시고. 자식들 줄 거 없이요. 줘봐야 아무 소약장이 없어. 이것들은 지그들만 잘난 줄 알고 사니까. 아셨죠? 네.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건강하시게만 사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어머니들 와 계시니까, 어머니를 좋아하시는 하나, 부처 같은 인생 하나 주라, 그거. 그래서, 아까 우리 아름이가 이제 조금 비슷하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김용임 씨가 목소리가 조금 비슷한 거 안 한가? 우리 어머니들도 와 계시니까, 부처 같은 인생도 올려드리고, 좋아하시는 대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어제도 제가 보니 포장이 여기가 뜯어져 있고, 저기 여기만 털어있고, 좋긴 좋다. 도망을 못 가고, 싹 가둬놓은 게 좋네. 그냥 저희 거에 싹 막아볼 것인데, 그냥. 우리도 그 식당에 가면, 유명한 식당에 가면, 이게. 아, 예.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돈 받고 올게.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예? 그러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그, 엄마, 맛있는 식당에 가면 줄 서갖고, 팥떼기 받아갖고 기다리더만, 우리도 이제, 요, 최고봉 공연단이, 거지 중엔 최고거든요. 그래서 최고봉 공연단입니다. 절대 한꺼번에 주지 왔다 갔다 하고 지랄하고 싶어하지.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81번 먹어갖고. 예. 한꺼번에 주워보시오. 한 방에 싸보시오. 예. 뭐 1,000원짜리까지 주고.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1,000원짜리 주면 좀 그렇다. 예. 내 몸값이 얼마인데 1,000원짜리 주고 지랄이냐. 참말로. 엄마 이렇게 1,000원짜리 줘라 갔더니 1,000원짜리 줘. 나 이제 참는다 참어. 고향에 왔을 때 내가 오랜만에 내 고향에 왔을 때 참어야지 안 참 못 참 것이 그죠? 찡겨서 그럼 하나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준비됐으면 가자.
우리 우한들이시여. 예? 쳐다보긴 쳐다보시는데, 예. 우리 서두원님 갑자기 그 표정이 이렇게 그냥 다 어떻게 아버지들하고 싸우고 나오셨는가.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진짜 잘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도 끌어안고 춤을 추시길래 조금 놀려먹었는데 이쪽에 이게 남편분이 계셨나 봐.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나 죽여본다고 어저께 밤에 여기서 막 그러시더니 그냥 말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여기 나오실 때는 항상 부부끼리 오셔요. 이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이제 따로따로 오시다겠다가 이 우리 목포장님께 배달 오는 거예요. 예, 싸울 뻔했죠. 그러니까는 여기 거지 매장에 오실 때는 항상 부부끼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모르는 애간 남자고 그렇게 끌어안고 춤을 추면 절대 안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예, 어제 맞아 죽을 뻔했네. 엄마 세상에. 나 어제 고향에 왔다가 여기서 뼈를 묶고 갈 뻔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 죄송한데 배운 집 자식이긴 한데 옷 좀 벗을게요. 하다 보니 더워서 네가 조끼 입어서 내가 오늘 나도 조끼 입고 나왔다. 하다 보니까 덥네 엄마. 몸매가 그때 안 이뻐서 안 벗으려고 했는데 더워가지고 못 구해주셨어요. 그 서 계신 분은 얼마나 다리가 아프요. 일찌감치 와서 자리 여기 안에 비었는데 어찌 안 오고 거기 서 계실까. 하도 뭐를 팔아서 그러지 나 우리가 나는 안 파요. 내가 저까지 그 만원짜리 목숨 안 건게 걱정하지 말고 요리 와서 좋은 말로 할때 앉으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아우 저기를 딱 한 명씩만 들어오게 딱 막아놨어야 되는데 아름마이 너무 넓게 터놨다 저기를. 다음번부터는 조금 좁게 터나이. 또 노래 하나 갈까요? 혹시 여기 우리 동네에서 같이 오시는 엄마들이신가? 엄마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없어요? 노래를 해드릴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에이?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셔요? 없어요? 예? 얼음 새 꽃이요? 어째서 제 노래도 마시긴 하시네. 예. 내가 가까이 가요. 엄마 의색하지라. 괜찮아. 딴 같은 게. 뭐 듣고 싶은 거 없어? 엄마. 너무 가까이 하고요? 우리 엄마 귀여우시다. 놀래가지고 쳐다보시니까. 네, 노래 하나. 그러면. 그러면 혹시 나 이름, 제가 무슨 품반지, 누구 품반지는 알고 보셔야지. 나 가을이 품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이. 가을이 품바 동생이 누군지는 알아요? 송가인. 내가 송가을이요. 미스트롯에는 송가인이 나오지라. 그 가시나? 안 똑가시나? 진 똑가시나? 내 동생이요. 내가 그럼 동생 노래 하나 올리고 갈라요. 고향에 와서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오늘같이 좋은 날. 동생 노래 하나 올리고, 그리고 또 옆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이쪽은 가만히 계시니까. 예, 이쪽도 같이 해주셔요. 예? 몸이 자꾸 이쪽으로만 돌아가네. 예? 일로 와봐요. 어찌 일로 와봐요. 왜? 응? 뭐가 있어요? 치마가 이상해요? 미안해. 아, 나 고개나다 이렇게 오면 참. 아, 그렇게 됐어? 진작 얘기를 해주지. 아, 됐어. 그치? 생방인 거야, 가시나야. 엄마, 나 칠칠 맞았고 치마를 못 입었더니. 오라고 해갖고 고쳐줘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왔고 똥 싸가서 안 고쳐갖고 그래. 아, 쑥스럽고 막 괜찮아. 거지가 다 그렇지. 뭐. 그럼 가자. 예?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요.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다 나가네. 큰일 났네. 녹화도 아니고 진짜. 아이고 생크시라라. 가자. 계신 다 같이 매달합시다. 다 같이. 그 심각한 가와
주는 물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거기다 뭐 타서 캔지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 누가 물 주면 받아 먹지 말라고 그러시니 그게 소중하신 몸입니다. 네? 수면제 타실까 봐. 수면제 타고 줄까 봐 먹으면 안 된대요. 우리 선생님께서. 괜찮으세요? 네! 들으시면 하세요? 네! 오미오미 대답도 안 하고 시상해나 뭔 이럴까? 이런 일 있을까? 네! 괜찮아요? 네! 전라도 말로 해야 알았는데 부산 가니까 된다 이렇게 됐다 전라도 말로 하니까 뭐 괜찮아요 예 그러시네. 제가 진짜 전라도 사람이에요. 제가 전라도 여기 밑에 사람인데 저는 이 말투가 안 고쳐져요. 근데 뭐 어때요 그쵸? 자기 고장 사투리 쓴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 제가 옛날에 품바할 때 이 사투리 좀 많이 쓰지 말라고. 너는 입만 열으면 깬다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서울 사람인데 입을 여는 순간 깬다고. 입을 딱 다물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먹고 살란께 말로 떠들어야지. 거지가 이거 할라 저거 팔라고 떠들어야지. 입을 다물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팔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요 우리 요즘 참 대세입니다. 우리 임영웅 씨 아버지 가요. 아버지 가불어? 아직은 안 가. 어디 가요? 갔다 온다고. 어디 엄마 하나 꼬시러 가요? 이 소리 하지 말아야지. 또 엄마 계신가? 어차피 마저 죽을라. 머리끈이 다 뽑혀. 조심히 갔다 오셔요. 추운데 천천히 갔다 오셔. 이따 저녁에 늦게 여기 늦게 온대요. 가수는 유명한 가수 늦게 온 거.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 한 10시나 되면 가시면 돼. 그쪽으로 그때 오신다니까. 우리 임영웅 씨 요즘 한참 뜨고 있죠? 가수 임영웅 씨 노래 하나 사랑력 하나 올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언니가 오늘 계속 그냥 좋아요. 내가 오늘 진짜 마당 갔네.
좀 시커멓게 서 있는 사람들이 여단하면 사주면 때보다 데려올 것만 이따가 봐라. 내가 죽으라고 장구치고 노리라고 하다가 이제 뭘 딱 팔잖아? 그러면 우리 인천 스피커님, 만물상님, 인천 스피커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상님 주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았네. 하나 찍어라.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좋았네. 그리고 고향에 와서 이 얼마나 좋아. 마음도 편안하고 딴 데보다 공연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고향에 오니까 후원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도 짬실 비록 허거는 있지만 저는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많은 여러분을 내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많으시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나 뜨거워요. 솔직히 먹고 살라고 직업이다 보니까 이따가 하는 거지. 내려가면은 저도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고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잘하면 잘한다 박수를 주시고 이렇게 함성도 질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아셨죠? 예. 기왕 아니면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 사람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네. 어이구 오라버니는 선생님 뭘 그렇게 많이 사갖고 가셔요? 예. 술이 얼큰하게 취하시는 것 같아요. 아, 못 줘.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 바빠서 가시려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너 갖고 배운 집 자식 맹키로 모두 사가지고 가시고 가면서 또 이렇게 주고 가시니 역시 대학교 나오신 분 뭐가 달라도 다르시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자, 그럼 가자. 정말 좋아요. 갑시다. 가슴에 그녀를 새기면서
마치 가수가 콘서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잘라놨어. 우리 엄마가 어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잘라놨는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 아름이하고 저하고 방을 저녁에 같이 써요. 방이 이제 우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없어서 저렇게 부부끼리 재워야 되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자고 남자는 남자끼리 자요. 둘이 방이 하도 비싸가지고 우리 아름이하고 둘이 저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싹 이 화장을 벗겨야 되잖아. 엄마 잘라면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뭐 이제 다 클렌징을 닦고 둘이 서로 쳐다보고 깜짝 둘이 손을 올려갖고 둘이 기절해 부르고 서로가 놀래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둘이 너무 이뻐가지고 화장을 치우면 너무 이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세수해 하고 거울 앞에 앉았고 저는 제 얼굴 보고 제가 기절해요. 어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쁘게 낳았는지 몰라.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거지가 이렇게 저 언니나 저는 계속 뭘 그렇게 먹었어요. 짤딸막 해야 돼. 이 우리 아름이처럼 이렇게 짤딸막 해야 되는데 키 큰 거지들은 안 이뻐. 장구쳐도 안 이쁘고 오늘처럼 엄마가 쫙 조그맣게도 나눴고 하나는 이제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뒤에서 꼴등했는데 그래도 엄마 목소리는 터져갖고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노래하라고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옆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어디에 적게 한 대만 없으면 최고예요, 최고. 혹시라도 젊은 애기 엄마들 여기 있으면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굳이 그렇게 막 본인들 의지대로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 돈만 버리는 거예요. 가서 공부도 안 학원에 가서 가만히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거잖아. 자기 뭔가 그 아이의 뭐한 그 잘하는 면을 보고 그걸 해줘야지 그저 공부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 잘된 사람 내 못 봤시오. 엄마 나 중학교 나왔을 때 잘 얼마나 유명해요. 세상에 거지대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텔레비도 다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가자. 저기 그것이 임현정의 사랑아. 그 사랑아 그거 하나 가자. 하나 가고 시간을 내가 벌써 얼마나 되버렸냐? 나 몇 시에 나왔어? 3시에 나왔어? 지금 몇 시야? 3시 반 30분 돼버렸네. 아직 그래도 1시간 남았어요. 네, 사랑아 하나 가고 장구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아시죠? 사랑아
옆으로 가면 박수 쳤다가 내가 올라오면 너한테 박수 쳤는지 가만히 계셔버리네, 세상에. 저기 구멍 진짜 잘 뚫어놨다. 응? 아니, 좀 크게 뚫어놓으면 큰 소리. 아줌마! 단장님, 저기 크게 뚫어놓으면 안 돼요? 뚫다 말아보라고. 크게 뚫으면 돈이 크게 들어올 것 같으니. 야, 구멍을 그러지 말고요. 손님 계신 데마다 구멍 하나씩 뚫어놓으면 좋겠다요. 야, 이 구멍을 부... 예? 아, 우리 엄마가 뚫었는데요? 세상에나. 여기도 가서 하나 딱 뚫었으면 좋겠다. 흰 오빠 입은 여기. 여기도 하나 구멍을. 보시오. 뚫으니까 나오잖요. 아우, 세상에. 감사해요. 이렇게 뚫어서 받아야죠. 단장님, 세상에. 장사도 안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뚫어서 받아요. 저 뚫어도 돈 물어라 안 하죠. 어차피 뚫어진 거니까 또 물어달라고 하면 더 문제예요, 저게. 아, 거기도 있어요? 아, 거기도 뚫어요? 뚫으라고 뚫지요. 자, 뚫었습니다. 얼른 갖고 오시오. 불러서, 분명히 불러서 왔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세상에. 야, 이렇게 해서 뚫는 걸 뭐 되는구나. 야, 내가 얼추 보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쉬오. 장사도 안 되고, 여기 들어오라니까 불안하고, 여기 자리 비었는데 안 들어오고, 거기 서 계시는 분들은, 어우, 눈이나 펑펑 아버렸으면 좋겠네. 그냥, 땡땡 얼어보라고, 그냥. 응? 땡땡 얼어버렸으면 좋겠네, 진짜. 요 자리 비어있어요. 나 물건 아직까지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죠. 진짜 여기도 한 개도 안 팔았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요리 오쇼. 고향 사람이 얘기할 때 믿고 와야지. 딴 데 가서 하면 다 사기치니까 나는 고향에 와서 사기 안 치려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때 여기 얼른 자리 편안히 앉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춥잖아요. 거기 서 계시면. 그죠? 예. 안 추운가 봐요. 자, 그러면 하나 또 가자. 메들리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그 있잖아, 남자. 남자를, 난 이거 잘 못 꼽겠어, 마이크를. 네. 뭔지 알지? 남자라는, 그 있잖아, 남자의 눈물하고 남자라는 이유가? 어? 아니, 아니. 저기 가서, 천국에 가서 두 개를 뒤집고 된 거 있어. 남자, 나는 이거 남자의 눈물인가?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애천국에 가면 뒤집고 된 거 있어. 남자라는 이유로 하고 남자의 눈물 저기 있지? 밑으로 내려가면 연결해서 해줘. 네. 자, 가자. 네, 가자. 자, 갑시다.
잘해요. 잘해요. 잘한다고 박수 함세. 교룡사님, 우리 영계부님, 교룡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저기 하나 가자. 그러지 말고 친구끼리 나와. 응? 나와서 저기 하나 빠자. 난타 한번 가자. 난타. 잘 맞출 수 있는 걸 쉬운 걸 해. 그리고 우리 지창 선생님은 여기 모자랑 의자 치워. 그래가지고 서서 막 할 수 있는 걸로 해드려. 우리 선 진짜 대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감히 저러 아주 새내기. 선배님은 한 30년도 넘으셨을걸요. 네, 정말 제가 첫날 와서 가락자 붙이시는 거 보고, 정통날 가락자 붙이시는 거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네, 자, 나타 있어. 하나, 식구 다 나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올해 87인데 엄마라니 죄송해요. 사실 내가 올해 87 먹었습니다. 37년생 손띠 진짜 87 먹어가지고 이거 뒤에서 장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쳤을 때 심장이 꼴딱꼴딱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는 사람이 왜 나왔거지? 그래서 전부 하나 팔아서 하나 더 가야지 뭐야. 네, 아우 새끼 시디값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까지는 제가 제 거 시디와 유니스를 나눠드렸는데 다 3천장이 3천장이 지금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드렸는데 지금은 네. 하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 가자. 배 띄워라. 계속 넘어가? 예. 아니, 돈은 뭐? 안 돼, 들어있어, 배 띄워라. 네? 어쨌든 감사드려요. 네. 하나 썼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가자. 하나, 잔잔하고 가고. 제주행 누가 나와요? 자, 걸어? 네. 여기 끝나면 아직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공지는 유튜브나 제 카페에서
군사랑 하나 가자, 군사랑. 우리 천인님 모셨어? 윤유홍님. 이규준님? 인천 출마님. 눈물이 진주라면? 네. 우리 천인님 왔다 가셨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가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하나 신청곡 잔잔한 거 하고 또 뭐 시켰어? 눈물이 진주라면하고 나 당신을 사랑
당신의 사연 달아줘. 말고 뭘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고. 이쁘게 어? 앉아있으면 다냐. 어? 그러니까 이쁜 얼굴로 밀어붙여. 제가 이제 아까 물건도 못 팔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장다리가 이쁜 우리 아가씨가 여다하고 젤리하고 좀 갖고 나갈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씩만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하고 복장 고치고 해드릴게요. 도련님 하나 갑시다.
작곡해서 정희 선생님 거 제가 받아서 수록된 CD하고 USB인데 많지 않으니까 혹시 난 USB가 필요하시다는 분은 USB를 달라고 하시고 CD가 필요하신 분은 CD를 달라고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CD 필요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USB, 네, USB 이렇게 원하시면 제 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몇 장 아니니까 네, 요거 갖고 가서 네, 이거 나눠드려요. 혹시 CD 몰라 합니다. 네, 요거 가지고 와서 나눠드려요. 네. 가지고 와서 필요하신 분만. 아, 그래. 서돈이. 은 향견이에요. 서돈이. 갖고 들으면 좋죠.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예, 네, 받아가셔요. 예. 네. 우리, 네, 다음에는 우리 건우만 나오지? 예. 네. 나오셨고, 시간대 박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제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우리 잘생긴 코너 어디 가고, 약간 여기가 있었는데. 우리 건우품만. 예. 네. 섹스포도 잘 불죠. 노래도. 잘하죠. 국장도 잘 치죠. 우리 보람이 다음으로 잘생긴 품바입니다. 우리 보람이가 1등으로 잘생겼고 2,000원에 밥 한번 먹자. 네. 그래요. 오늘 2,000원님 아 오늘 저기 여기 병무대 2,000원 다수님 오신다 하던데 네. 좋겠다. 나도 거기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아름마이 네. 우리 2,000원 다수님의 밥 한번 먹자 한번 해볼까요? 밥 한번 먹자. 아주 가정을 버리고 나오셨군요. 와! 좋으시겠다. 예. 저도 그, 저, 2,000원씩 좋아하는데요. 거지 생활을 하느라고 못 따라다니고 있어요. 쉬는, 예, 없을 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 한번 먹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주실라고 그래요? 아유, 뭘 또 이렇게. 아유, 예,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또. 예, 감사합니다. 예. 배움이 깊으신 분이네요, 우리 2,000원 팬분들. 예, 세상에.
뭐 시간이 아직도 벌써 안 계셔요? 네, 세상에. 자, 가자. 밥 한번 먹자. 나한테 틀어있는 걸로. 나 혼자 봄이 온 줄 알고 있어요. 당신 알고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들은